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서보성 전략팀장입니다. 한속네어텍 제가 여전히 꾸준히 굉장히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외친 지가 어느덧 뭐한 일주일 정도 된것 같아요. 여전히 저점대를 꾸준히 좀 끌어올려 가고 있는데, 뭐 음봉과 양봉이 좀 번갈아 나오고 윗꼬리가 달리면서 윗매물대를 좀 소화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뭐 거래량이 막 빵빵 터지면서 어떤 윗꼬리가 달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가적인 상승폭을 더 나아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외인이 들어왔다 나갔다를 반복하면서 쭉 꾸준히 좀 올랐다 또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를 좀 반복하고 있는 형세예요. 이런 차트가 나올 때에는 좀 보통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냐면, 큰 상승을 위한 어떤 매물 다지기로 보통 바라볼 때도 있고요. 그리고 전형적인 외국인의 어떤 장난치는 종목이다라고 또 바라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단기적으로만 봐서 그렇지, 일단 요번에 LG 디스플레이 그 영업이익 다들 보셨나요?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죠.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뭐 LG 전자 자체가 지금 매출 영업이익 사상 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OLED, LG 그 대형 OLED 8년 투자의 결실이 눈앞에 하반기 흑자 실현으로 지금 점점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2분기 영업이익이 7천억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고 있어요. 사실 뭐 이게 코로나 수혜주로 편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집에 있다 보니까 모니터라던가 컴퓨터 그리고 또 TV 같은 것들 새로 사시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이 앞으로 그 분명히 LG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이런 OLED 관련주들에도 충분히 힘을 낼수 있게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2차 전지 관련주로 완전히 한속네어텍이 또 포함이 됐죠. 뭐 지금 LNF 양극재 관련주들도 지금 흐름은 괜찮거든요. 뭐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뭐 포스모신 소재. 지금 아직도 다 견조한 흐름 나와주고 있는데, 어쨌든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아직까지 계속해서 좋은 모습 나타낼 수 있어요.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겠죠. 에코프로비엠 코스모신 소재 정말 동일한 차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모신 소재는 사실 좀더 가볍죠. 에코프로비엠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어쨌든 급격한 성장세가 돋보이고 있고, 뭐 한속네오텍도 제 생각에는 언제든지 또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호재 맞이해서 또 상승폭이 나와줄 수 있는데, 한속네오텍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 관련해서입니다. 분리막이라는 건 아무래도 2차 전지의 결함이나 화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어떤 기술주 관련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자면 OLED에 2차 전지 관련주가 붙어 있는 정말 유명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일단 산자부에서 승인을 했어요. 얼마 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OLED 관련주에서 완전한 전자 2차 전지 섹터로도 변모가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 모멘텀이 적용이 되는 시기가 있는데, 보통 그 종목의 모멘텀이 변화하는 시기가 보통 3개월로 봅니다, 여러분. 3개월마다 이제 기간이나 이런 데서는 새로운 또 투자 전환을 하기 때문에, 이런 3개월 기준으로 봤을 때 분명히 앞으로도 좀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있고, 좀 꾸준히 이런 한속네오텍의 주가 방향을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망한 종목에 대해서 내가 혼자서는 손절가나 분할 매수 같은 거 힘드신 분들은 네이버 AP 투자연구소 검색하시고 홈페이지 들어와 보시면 매매 결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저희 브라보 팀 불러보시면, 자, 데아티아이라고 있죠. 데아티아이 브라보 단기방 5월 17일부터 7월 27일까지 한202%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지금 수익 손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손절 나는 종목도 분명히 있고요, 수익 나는 종목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익 나는 종목들이 훨씬 많다 보니까 이렇게 수익이 꾸준히 나고 있긴 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하여금 앞으로 꾸준히 수익 쌓아가보고 싶은 분들은 1833-6014 전화하셔가지고 브라보의 서보성 팀장님 명성 받는데 상담해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해보시면 정말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으로 다 누려볼 수 있으실 겁니다. 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 한번 더 해보시면 자 홈페이지 뜹니다.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 매일매일 라이브 반짝반짝 거리는 무료 추천 종목 밑에 매일매일 무료로 추천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7월 20일 화요일이죠. 이거 무료 추천 종목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김용재 소장님이 AP투자연구소 저기 무료 회원들을 위해서 무료로 종목을 주시고 있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이렇게 지금 나스닥이나 다우지수 이야기 해주시면서 주요 섹터들이나 주요 일정들도 한 번씩 언급을 해드리고 어떤 식으로 마음가짐이나 전략을 짜야 되는지까지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쭉 좀 더 내려보면 자 장 시작 5분 전부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장 시작과 동시에 이렇게 신라섬유, 우진 이런 식으로 금일 두 종목을 추천을 해드렸네요. 아우 그리고 목표가 달성하고 주가 추가 급등 중이라고까지 말씀을 해주시고 있죠. 1차 목표 이후 추가 달성 중 우진 수익 축하드립니다 라고 폭죽도 팡팡 터지고요. 이렇게 또 신라섬유 1분 차트 1차 목표가 신라섬유도 두 종목 모두 수익 내 줬다는 거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니다. 여기 그 단타 매매에 대한 팁까지 좀 알려주시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게시판 통해서 실시간으로 단타 매매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고 여기 보시면 VIP 이벤트도 지금 좀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또 추가적인 뭐 상승폭이 나와준다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일정에 따라서 종목들 이렇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이런 것들을 조금 참고하셔가지고 원하시는 정보와 종목까지 좀 받아보시면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지금 VIP 종목들 어떤 거 나올지도 이렇게 올려주고 계십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AP 투자연구소 홈페이지 오셔가지고 이런 거 한번 꼭 살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